인사대회를 모아놓고 강의하는데 30~40명 되니까 좀 떨리네요. 열정과 열광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걸 열정이라고 그러고 어떤 걸 열광이라고 할까요? 쉽게 구분해 드릴게요. 열정은요, 내 일에 몰입을 하면서 부산물로 땀이 흐릅니다. 열광은 남의 일에 발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침이 흘러요. 열정과 열광의 차이는 땀과 침의 차이. 너무 성공하는 사람은 땀을 흘리나요? 침을 흘리나요? 땀 흘리시나요? 네. 땀과 침의 차이를 한 10가지 써보세요. 빨리. 땀과 침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입에서 일단 나오는 방향이 달라요. 네? 그렇죠. 땀은 바깥으로 나와야도 침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방향이 바뀌면 무섭해집니다. 그리고 땀은 소음기가 있기 때문에 썩지 않지만 침은 소음기가 없기 때문에 썩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잃는 인간들이 땀 잃는 사람보다 일찍 파산합니다. 여기 이제 다 어른 성인들이니까 19분 버전을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네, 땀은 교환이 불가능하지만 침은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언어를 디자인하지 않으면 디자인이 남는다. 그래서 이제 중년 이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언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유체계는 언어가 결정하고요. 여러분하고 제가 5분간만 얘기해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무의식 중에 내뱉는 언어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야 언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천박해지는 이유는 언어가 천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사진이 되게 부활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때 니체에 미쳐가지고 니체가 제 머리를 관통하고 남은 흔적을 쓴 책이 니체는 나체다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세계 최초로 니체를 한자로 썼어요. 비구니 니체의 몸체자. 독일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비구니 니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멈추다 이런 뜻도 있고 잘 들어보다 뭐 욕망을 제어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니체가 이런 말한 적 기억나세요? 니체는 신체가 커다란 이성이다. 니체가 서구 철학의 역사를 처음으로 뒤집은 사람입니다. 니체 전에는 이성, 머리가 신체를 지배하는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서구 철학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성 중심의 철학인데 니체가 그걸 처음으로 뒤집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 신체가 이성을 지배한다. 그래서 신체가 오히려 더 커다란 이성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은 작은 이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오는 걸 머리로 느끼시나요? 몸으로 느끼시나요? 몸으로 느끼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혼하셨어요? 느낌이 와서 결혼하셨어요? 어떻게 결혼했어요? 느낌을 네. 그럼 이 결혼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돈을 네. 결혼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판단력 상실이에요. 이성력이 살아있으면 절대 결혼을 못합니다. 여기가 약간 이성을 마주치게 실종됐을 때 감정이 타오르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하는데 필요한 능력은 인내심 부족. 그런데 재혼하는데 필요한 능력은 기억력 상실. 그러면 저 유영만 교수하고 니체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제가 한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던 책을 너무나 그 감동적으로 여러 번 읽고 니체가 한때 제 정신세계를 지배했었거든요. 제 몸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 몸 이렇게 20대 좋은데? 20대가 아니고요. 한 5-6년 전에 제가 드럼을 쳤었는데 드럼을 치는데 사람들이 드럼 연주를 잘 보러 오지 않고 제 팔뚝 근육을 보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팔뚝 근육을 집중 단련하는 적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체성이 정체성이다. 여러분은 몸을 보면 이따가 제가 주주총회 가서 몸을 다 샅샅이 훑어볼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몸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몸에 과거가 담겨 있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미래의 가능성은 신체성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바꾸기 전에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꿈의 목적지까지 갔는데 머리로 가세요? 몸으로 가세요? 몸이 부실하면 네. 네, 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꿈은 개꿈이 되는 겁니다. 제 강의 제목이 꿈 꾸기 전에 꿈 깨라. 이게 제 강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책상에서 잔머리로
꿈을 꾸니까, 그리고 주로 밤에 꿈을 꾸시죠? 그게 다 개꿈이 되는 거예요. 낮에 두 눈을 붙뜨고 몸으로 꾸셔요, 꿈을. 그러려면 몸이 필요한데, 몸이 부실하면, 저는 30년 이상 매일 아침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제 몸이 조세인보다 더 좋잖아요. 자, 언어 시간이니까 오늘 여기 앙스트 블리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 없어요. 저 단어는. 네. 네. 저게 전나무에서 나오는 생물학적 용어인데요. 전나무가 평상시 꽃을 별로 안 피우다가 환경이 열악하면 수백 배의 꽃을 피워가지고 사방에 씨앗을 퍼뜨리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위기가 왔을 때 본능적으로 생명체 종족 보존 욕구가 생겨서 씨앗을 퍼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스트가 불안감이라는 뜻이고요. 블리테가 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는 불안감이 피어난 꽃인 거예요. 자, 그러면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조건이 불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따뜻하고 머리 들어 뭐 평평하고 아주 날씨도 평온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여러분 정상적으로 머리를 쓰는데 내가 판단해볼 때 내가 직면한 위기가 정상이 아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불안감을 느끼고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암스트 블리테는 니체도 약 10년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위대한 창작을 냈습니다. 베토벤도 청력을 거의 상실할 일보 직전에 위대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창작을 하시면 불안하셔야 돼요. 저는 저 단어를 배운 다음에 저걸 대학원 수업에서 써먹고 있어요. 보통 대학원 수업은 1주부터 16주차까지 결정되어 있는데 주차별로 발표자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발표자가 결정되어 있으면 이영권 대표님이 13주차 발표다. 그럼 이 대표님은 1주부터 12주차까지는 빈 머리로 들어오세요. 그냥 내 발표가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수업은 발표자가 그날 결정됩니다. 와. 세리와 발표는 발표를 못한다. 그럼 바로 중간. 그래서 언제 내 발표가 걸릴지 16주 동안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위대한 창작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해보십시오. 물론 제가 수업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게 한 시까지 갈지 15분 끝날지 제 대신 누가 와서 발표를 했는지 극심한 불안감. 자, 내가 모르는 단어만큼 내가 모르는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언어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결국은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것은 언어를 매개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어가 틀려박혀 있고 아는 단어가 500단어밖에 안 돼. 고객은 1000단어를 알아. 그러면 뭐 여러분은 일단 게임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단어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단어가 품고 있는 세계를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낯선 단어를 공부를 해야 생각을 날설비에 갈아서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는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시간이니까 방망이와 몽둥이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것. 방망이는 태어날 때부터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몽둥이는 정해져 있어요. 엄마가 급하면 모든 걸 다 이게 다 몽둥이예요. 그러면 병마개와 병뚜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걸 마개라고 그래요? 어떤 걸 뚜껑이라고 그래요? 마개는 잠그는 거, 뚜껑은 반대로 여는 거. 네, 너무 빨리 왔네. 여러분 화가 날 때 뚜껑이 열려요? 마개가 열려요? 화가 날 때 뚜껑 커튼만 둘러싸고 있는 게 뚜껑이고요. 예, 잠시 우리가 마셔야 될 와인은 이렇게 코르크처럼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마개예요. 예. 소주는 병뚜껑, 와인은 마개.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엉덩이와 궁둥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5분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5분은 차치하고 50초 동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엉덩이, 궁둥이는 여러분이 의자에 앉았을 때 이 닿는 접촉 부위를 궁둥이라고 합니다. 안 닿는 허벅지 중간부터 허리까지 나머지 안 닿는 부위를 엉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아시죠? 네. 좀 더 쉽게 구분해드리면 바지가 걸리면 엉덩이, 팬티가 걸리면 궁둥이로 분류를 해요. 제가 세계 최초로 대화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사는 엉덩이에 맞을까요? 궁둥이에 맞을까요? 주사. 엉덩이. 아무데나 맞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건 제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국어실력이 밥 먹여준다. 약자로 국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 그럼 여러분 껍데기와 껍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돼지 껍데기라고 그래요? 돼지 껍질이라고 그래요? 껍데기 굴 껍데기라고 그래요? 굴 껍질이라고 그래요? 껍질 어떤 차이가 있어요? 먹는 거와 못 먹는 거
거의 한국 사람들인데 거의 개념이 없어요 이제. 껍데기는 속살과 떨어져 있어요. 아~ 껍질은 속살과 붙어 있어요. 아~ 네. 거의 한국 사람들이 한국 나올 거예요 모르실 때 만약 여러분의 사유책에 다 이렇게 두리뭉실해지는 이유가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의 대화는 두리뭉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정희진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딴 생각을 하는 방법은 딴 생각, 어제와 다른 생각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틀어박혀 있으면 딴 생각 불가능합니다. 경험을 많이 했는데 언어가 틀어박혀 있어요. 여러분이 어제와 다르게 사업 경험 풍부해요. 그런데 그 경험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부실해. 그러면 그것도 도루묵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체험이 없는 개념은 관념, 개념이 없는 체험은 부여. 대학 교수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체험이 없는데 개념이 풍부합니다. 대학 교수를 지성이라나 야성이라나. 지성이라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지루합니다. 왜 지루하냐? 체험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거의 책상 지식이 풍부합니다. 점심배자가 몸의 언어와 머리의 언어가 어떻게 극명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나야 여러분은 어제와 다르게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부실하면 창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체험과 개념이 응복합되면 그렇게 개념이 창조가 되는 거죠. 언어. 자, 그래서 개념으로 별이는 과정에서 낯선 생각이 잉태되는데 저기 빨간 글씨로 써있는 별이다. 자, 별이다가 어떤 언어냐면 대장간에 이렇게 쇠를 달궈가지고 모루에 올려놓고 쇠를 단련하는 것을 별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벼르다와 별이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회를 엿보는 걸 벼르는 거고요. 쇠를 단련하는 것을 별이다라고 해요. 이 소설가 배수아 씨가 저기 보면 언어의 틈새라는 거 제목 있죠? 언어의 틈새. 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왔는데 단풍을 보고 경치를 보고 첫 번째 내뱉는 언어가 뭡니까? 아름다운 풍경을 봤어. 첫 번째 느낌 표현하는 언어가 뭐예요? 와. 와. 죽인다. 죽인다. 여러분의 지금 언어가 다 죽인다로 통일되고 있어요. 된장찌개 맛 죽인다. 아메리카노 맛 죽인다. 네. 날씨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로 통용된 감탄사로 통용된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 맞게 없어요. 영어로 아임 다인이라면 죽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언어의 틈새는 뭐냐면 경치를 봤는데 언어가 저, 너무 발, 너무 분명히 아름다운데 내가 표현할 언어가 부족해. 그 사이의 간극이 틈새인 거예요. 언어의 틈새. 그럼 작가는 죽을 때까지 이 틈새를 계속 메꾸려고 언어를 벼입니다. 더 정확한 단어를 계속 찾아내려고 노력하는데 네,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차이가 있거나 말거나 그냥 틈새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냥 죽인다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미친해진 거예요. 벼르고 벼리지 않으면 거립당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단어가 세계를 창조한다는 말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월드 자료에다가 신제품과 서비스를 대입해보면 왜 저게 안 나오냐면 저 앞에 있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신제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 뭔가 생각했는데 언어가 동원이 안 돼. 그럼 절대로 그 제품이 창조되지 않습니다. 그 제품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언어가. 그래서 앞에가 바뀌어야 뒤에가 바뀌는 겁니다. 그 언어가 달라지면 세계가 달라져요. 이 월드 자리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라이팅. 여러분이 글을 잘 못 쓰는 이유는 글감의 재료가 언어인데 언어가 부실하잖아요. 자, 막걸리 그러면 뭐가 연상되세요? 막걸리. 막걸리 땡기는 나머지 땡기세요. 기운입니다. 네, 막걸리 안 주는 술 뭐 드세요? 파전. 경제다. 파전. 네, 또 막걸리 어디 갔다 오다 받으세요? 등산. 여러분의 연상세계 이 모양이 꿀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막걸리에 새로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실험을 해볼까? 애교형 생각하시죠. 막걸리에 글을 쓰라 그러면 막걸리에 비오는 날 파전 먹고 틀린다고 막 쓸 수가 없어요. 너무 귀찮아 이때는. 그리고 언어도 부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글을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려면 막걸리에 새로운 글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막걸리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마셔야 돼요. 막걸리를 비오는 날 드시지 마시고 막걸리를 새벽에 드세요. 일어나라 말고 빈속에 새벽에 마시고 취해가지고 회사를 못 갔던 아픔이 있으면 세계 최초로 막걸리와 새벽이 연결됩니다.
이때부터 막걸리에다 새로운 물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남편이 꼴뱅이 싫어가지고 부인이 차려주는 식당 30여자를 갖고 왔어요. 놀라운 요리가 탄생됩니다. 자, 첫째 날은 남편한테 콩을 줍니다. 콩나물 무침. 30일째는 콩나물 죽여 살려 밟아 찢어가지고 깨매 돌려 당겨 돌려 뽑아가지고 잘라 볶아 말아가지고 국을 끓여줘요. 대단한 요리 아닙니까? 방금 전에 봤듯이 워드가 월드를 크게 세웠는데 월드 자리에다가 후드를 대입해보면 네? 그러니까 워드 크리에이트 후드. 아, 그러니까 성우님이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건 이런 언어를 알기 때문에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언어가 부실하면 된장찌개 죽인다고 사람은 죽인다는 된장찌개 아직 못 만들어요. 그래서 EBS 채널에 보면요 맛을 표현하는 상단식 채널 동영상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그 동물에 가까운 감각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거의 개나 소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은 맛 표현하는 게 짜다 달다 이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약간 중간으로 올라가면 조금 이제 표현을 오감각을 동원해서 합니다. 자, 이제 고수는 저기 빨간 글씨로 써 있는 매우하다. 저거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게 뭐냐면 알아할 정도로 맵다는 쓴 우리 말입니다. 달고드레하다, 약간 달콤하다. 여기 저 엇구수하다, 구수한 건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약간 중간 정도의 구수함입니다. 저런 게 무려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매우입니다. 280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인다 맞겠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표현이 단순해지면 맛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가 단순해지고 사고가 단순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책을 전에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배경으로 썼는데요. 이 책은 나아차가 이 책 써가지고 19금 도서에 걸려가지고 제가 또 2012년도에 사하라 사막이라서 250km 마라톤 뛰다가 죽을 뻔한 체험을 하고 다시 난가로 결심하고 제 책은 다 제가 몸으로 겪어본 경험을 언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마라톤 뛰어보십니다. 저기 마라톤 뛰는데 10만원입니다. 10만원에 300만원. 그때는 안 나와서 제 이마에 꼬리는 거고 참가비가 300만원이에요. 그리고 항공비 따지면 700만원, 10만원인데 제가 이제 6박 7일 동안 하루에 40km씩 250km 뛰는 건데 제가 3일째 되는 날 120km쯤 탈진 상태가 와서 이제 모래원도 올라가다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레이스를 포기하고 대신 세계적인 명언을 남기고 왔어요. 알려드릴까요? 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은 절대로 쓰지 마라. 제가 세계 최초로 남겨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믿고 한계에 도전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모르고. 자, 한계는 책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한계는 몸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만든 사람은 관념적 지식이 만든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책을 열심히 쓰는 이유는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길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공고 선생님의 용접공 주시는 걸 아시죠? 경기도 황제 사료발전소 가서 용접하다가 우연히 책을 읽고 고시점에 후기집을 읽고 저처럼 공고생이 고시 패스하는 걸 읽고 제가 결단을 내렸죠. 고시 공부하기로 한양대학교 갔는데 천만 다행으로 법학학과 점수가 안 나와서 한양대 교육학과에다가 사실 한양대 입학했거든요. 근데 당시 한양대 교육학과는 신설학과라서 미달이었었어요. 제가 지금 미달인 과의 대학 교수가 되잖아요. 대학 교수가 된 비결은 미달인 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들 보면 미달인 과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을 방향을 바꾼 책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책을 열심히 써서 책을 통해 사람들을 바꾸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제 인생을 모아서 한양대학교 발전 기금으로 모으고 있어요. 제가 정년 퇴임할 때 연말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제 후배들이 교육공학과에 들어오면 저는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와.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책이 잘 안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책 100권째 쓰는 날은 내년 상반기에 100권째 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0권 기념 출판기는 딱 100명만 모아서 한 권에 100만원짜리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100명한테 강제로 팔아먹을 거예요. 고생이 와야 돼. 그래서 1억을 모아서 그것도 다 100% 기부할 겁니다. 어차피 책이 안 팔리니까 저는 몰래 10권 더 찍어가지고 경매에 붙여서 한 권에 1억씩 그것도 10억을 모아가지고 그걸 기부할 거예요. 네, 이렇게 책을 이제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번 주 9일날 오늘이 며칠이죠? 8일. 내일 나옵니다. 내일. 2분의 1이라는 책입니다. 2분의 1이 뭐냐면요, 전반전을 뛴 사람들은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이제 후반전은 반전이다, 그래서 절반으로 줄이고 두 배로 늘리고 이런 곳까지 뽑아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뱃살은 절반으로 줄이고 익살은 두 배로 늘리고, 이렇게 하면 건강 100세, 50세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제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자꾸 정치권에서 유혹이 와요. 정계 진출을 하더라고요. 이 박근혜 정권 때도 몇 번 들려봤었는데 정말 안가기 천만 다행이에요. 가슴은 큰일 날뻔했어요. 가슴은 지금 동북 구축돼서 콩만 먹고 있을 거예요. 저는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과거가 복잡하고요. 제 책이 다 표절이라서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청문회 절대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피카소형분들 이렇게 얘기했잖아. 훌륭한 예술가는 가까운 데서 느껴요. 위대한 예술가는 머리서 움직여. 손과 뒤에 정치심사 그림을 훔쳐다가 150개 있는 표절한 거 아시죠? 모든 예술적 창작은 다 표절입니다. 그거 아시죠? Nothing is original. 자, 그리고 제가 표절 전공하니까 이렇게 표절을 했어요. 석사는 가까운 데서 느끼고 박사는 머리서 움직여. 제가 세계 최초 석사 박사의 차이점을 연구해서 발견했어요. 여기 오늘 피카소 형님과 이렇게 내버려두고 앞에 걸 계속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규 작가는 티나게 원모습만 느끼고 이규 작가는 티안나게 원리를 훔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대표니까 이류 대표는 티나게 원모습만 느끼고 인류 대표는 티안나게 원리를 훔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피카소 거니까 내버려두고 이걸 계속 바꾸면 이게 이제 주말에 책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에도 나오잖아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다. 나스의 소리잖아. Everything, 모든 건 다 줄어나가 엮은 것이다. 오늘 파워포인트 제가 하나도 다 주신 거예요. 다 엮은 거예요. 먼저 엮는 놈이 일자다. 한 작가의 것을 훔치면 표적이지만 많은 작가를 훔치면 연구를 할 때 제가 오늘 선생님 연구실에서 연구하다 왔잖아요. 발표 자료는 필요하시면 다 드릴게요. 네. 그래서 자료를 드려도 자료를 확보했다는 심리적인 만족감일 뿐이에요. 어떤 처방하는지 볼 수 있어요. 여기 한 2번까지만 하고 3, 4, 5번은 책을 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를 바꾸자면 내 삶도 바뀌지 않는다. 저희 교수들이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어려운 이야기를 무척 어렵게 설명하는 평범한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쉬운 이야기를 아무도 못 알아듣게 해서 한다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교수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선택하는 보기 드문 교수. 제가 한양대학교 가서 10년간 한양대학교 교수학습개발 센터장을 했는데요. 한양대학교 모든 교수는 저한테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평범한 교수와 한다는 교수는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주로 관념의 완도를 씁니다. 여러분, 해본 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설명이 깁니다. 설명. 설명에서 의미가 머리에 꽂히는 걸 전문용어로 골 때린다고 해요. 골 때려요. 이 사람들은 골 때립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설득하냐면요, 해본 게 있어요. 자기가 산전수전 겪은 경험을 자기만의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관통한 언어가 의미를 심장에 꽂아요. 그걸 전문용어로 의미심장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수들의 이미지가 현실을 모르고 현학적이고 어렵게 설명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 살고 가장 중요한 건 밥을 안 먹어요. 여기서 그지의 공통점, 출퇴근 시간 일정하지 않아요. 항상 뭔가 들고 다녀. 가방, 교수님 가방, 그지는 깡통. 작년에 한 번 또 해. 되긴 어려운데 들고 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항상 남한테 의도 먹고 살아요. 단어는 광고판입니다. 여러분의 이미지를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지 않는데 이미지가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미지 브랜딩이 안 되는 거죠. 크게 바뀐 거죠. 우리 대학 교수가 쓴 개론 책이고 눈물 흘리신 분 계세요? 개론. 경영학 개론. 심리학 개론. 개론은 이 뇌를 공략할까요? 심장을 공략할까요?
뇌. 뇌를 공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해본게 없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에 빗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본 사람들은 경험을 가지고 의미를 심장에 꽂아서 설득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벤장사가 있어. 선생님은 기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 이 사람은 선생님의 공략 대상은 머리예요. 뱀장사는 뱀을 팔지 않습니다. 뱀에 대한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발등이 안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뱀을 팝니다. 한 사람은 이해를 시키고 한 사람은 팝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파먹으려면 설득해야 됩니다. 100% 설득해야 돼요. 모든 마케팅은 다 심장을 공략하지 머리를 공략하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의미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 또 의미가 없는 재미는 참을 수 없는 답답함. 대학 교수의 강의는 재미가 없는데 의미가 있는 강의를 한 학기 내내 하니까 5분이 지나면 5명이 자요. 이렇게 50분이 끝나면 50명이 다 자. 그 세계적인 석학 교수님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조는 학생 깨우라고 하면 그 학생이 거꾸로 교수님이 조기했으니까 교수님이 와서 깨우시라고. 수업 시간에 나가야 돼. 어디 가냐고 그러면 약속인데요. 아, 롤랑 바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불람서 철학자가 이태리.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언어는 살갗이라고 표현했어요. 저게 대표적인 논리법이거든요. 언어가 추상명사고 살갗이 보통명사죠. 왜 언어가 살갗이냐면 감성적으로 설득해서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살갗이 파고듭니다. 감동시킵니다. 그런데 해본 게 없는 사람들은 살갗을 파고들어가기는커녕 머리에 휘발돼서 날아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비행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떤 비행기가 더 멀리 날아갈 것 같아요? 왼쪽 비행기가 멀리 날아갈 것 같아요. 흔들어 보세요. 왼쪽 비행기. 와. 그 다음 오른쪽 비행기가 멀리 날아갈 것 같아요. 예, 제가 비행기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날개를 펴고 저기 머리다 먹겠다는 말. 이게 생각보다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네. 근데 제가 안 날아가는 비행기를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이거 달려오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고. 오, 진짜네. 그렇죠? 네. 얘는 고생을 전혀 안 해가지고 바람이 불면 꼬꾸라져 버립니다. 평면 인생을 산 거예요. 인치분이 딱 봐보세요. 내공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사이사이에 인생에 내공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자 들레즈가 멀티 플리서티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다중체라고. 이게 풀이라는 단어가 주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름이 많은 게 이런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은 이런 다양성이 만들어져요. 이 주름들이. 이 주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름. 주름이 안으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 이게 임플리케이션인 거고요. 주름이 바깥으로 펼치면 엑스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경쟁력은 저 플리, 주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머리의 언어, 오른쪽에는 몸의 언어 이렇게 써있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보세요. 자, 머리의 언어는 막히지만 몸의 언어는 먹힙니다. 머리의 언어는 맴돌지만 몸의 언어는 꽂힙니다. 그러니까 브랜딩 언어가 다 이쪽으로 언어를 써야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연애 시절에 이런 멘트 다니지 않았나요? 당신은 나에게 꽂히지만 나는 당신에게 꽂혔다. 물건을 훔치면 범인이지만 마음을 훔치면 연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왼쪽에 봐보세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받았어, 전화를. 어쩌지? 나 퇴근해서 벌써 집에 와버렸니? 이 친구한테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오른쪽은, 오, 너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거기가 어딘데? 이건 뭐해? 가겠다. 제가 영어로, 저 왼쪽은 드라이 랭귀지, 오른쪽은 웹 랭귀지. 머리의 언어는요, 상대방이 뭔 말을 하는지 관계없이 내가 생각하는 걸 쏟아내는 거야. 불통. 몸의 언어는 상대방이 뭔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봐요. 그래서 그 상황에 어울리는 언어를 상호작용해가지고 맥락에 맞는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의 언어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구분하면 왜 시어머니가 보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 엄마가 보면 가슴이 아프니까. 네? 저걸 GPT한테 물어보세요. 야, GPT야, 너 시어머니가 보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 가슴 내가 벌벌 떨어요. GPT가 답을 못 찾아요. 이건 GPT를 골탕 먹이는 질문을 던지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뱃살과 비부장지대는 무슨 관계냐고 내가 벌벌 떨어요. 어디에 찾아봐도 답이 없잖아요.
뱃살은 상반신과 하반신에 걸쳐있는 무책임한 기무장수. 자, 이렇게 이제 언어가 몸의 언어로 지혜로 표현되려면 지혜는 몸의 언어입니다. 지식은 머리 언어예요. 자, 그러면 몸의 언어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건과 사고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은 지혜가 풍부해요. 그 사람들은 언어가 몸의 언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제 강의 재밌습니까? 재미없는 강의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바쁜 시간에 오신 분들은 대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골 때리게 만드는 보상권을 청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건과 사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사고는 내가 기르는 개한테 물리는 사고 다음 거예요. 오늘 강의 끝나고 대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기르는 개를 가서 물어버리세요. 그런 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저희 결혼하신 분들은 들어보세요. 판단적 성실히 결혼하신 거니까. 그럼 본인의 결혼이 있습니다. 내 결혼은 사고, 사고 당한 사람은 들어보세요. 사고. 내 결혼은 사고다. 내 결혼은 사건이다. 사건. 사건. 네, 사건이 있는 사람들, 사고 당한 사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이 사건 속에는 사연이 숨어 있고, 이게 놀라운 사입을 길러냅니다. 사고 당하면 한자가 바뀌어요, 이렇게. 사고. 우리 언어의 어마어마한 특징이 동음 이의어가 많습니다. 사색을 여러분이 이렇게 어이없게 사색이 된 이유는 사색을 하잖아요. 사색이 된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한자어를 모르기 때문에 비난증에 걸려있습니다.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더니 어떤 새끼가 너무 사과를 심심하게 하냐고 그랬더니 또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다고 했더니 자기는 유선상이라는 사람을 만난 게 없습니다. 정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일 나고 있습니다. 피가 부족하면 빈혈, 언어가 부족하면 빈혈증. 빈혈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사전에, 죽기 전에 만들어야 될 위험한 사전 7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언어를 레벨업 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언어를 디자인한다는 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거예요. 물건을 훔치면 범인, 마음을 훔치면 애인. 그럼 여기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배치시켜 놓고. 쉬운 단어를 문장의 위치, 단어의 위치를 바꿔서 임팩트를 높이는 디자인. 자, 예를 들면 단순함은 치열함의 결과, 복잡함은 나태함의 산물. 여러분이 지금 단순한 언어를 떠오르지 않는 건 아직 게을러가지고 심밀하게 구매하지 않아서. 가을이 왔잖아요. 까미가 이런 언어 디자인을 했습니다. 가을은 모든 나뭇잎이 꽃이 피는 제2의 봄이다. 멋있는 말이잖아. 단풍을 놓고 꽃이 피는 걸로 표현한 거잖아. 그죠? 그렇게 어려운 단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을이 제2의 봄이다. 왜? 단풍에서 꽃이 피는 걸로 보니까. 그러면 또 제가 또 표절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저런 걸 보면 표절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중년은 모든 역경이 경력이 되는 제2의 봄이다. 네. 내일 나올 2분의 1 책의 핵심 내용으로 나옵니다. 즐거워 사세요. 자, 얼마 전에 한가위가 지났죠? 네. 이런 메시지 보낸 사람 절대로 내년부터 이런 쓰레기 메일 그만 받아서 아니 항상 한가위는 풍성해. 5천년 동안 가족감기고 가족과 보내지 못하는 아픈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왜 한가위는 항상 풍성합니까? 저는 카톡 친구가 15,000명인데 이런 게 1,000명이 오면요 이런 게 카톡이 쓰레기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내세요. 한가위에 3행시 썼어요. 한눈에 반했어도 숨길 수 없는 서로. 그 다음에 가랑잎 가, 가랑잎 흩날리듯 감을 수 없는 그리움. 위, 위장에도 감출 길 없는 아련함. 한가위의 설렘, 그리움과 아련함을 드립니다. 저런 사람들 이거 하나씩 보냈더니 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도 잘 안 보내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10년이 오면 또 해피 뉴 이어. 내일 크리스마스. 제발 그만 보세요. 크리스마스 5행시 써가지고 여기다 반숙하는 거 해볼게요. 익숙한 언어. 이게 배달의 민족의 김봉기 대표가 디자인한 거예요. 지나친 과식은 감사합니다. 지우개. 내 번호 지우지 마. 용무장 이름 까먹지 말자. 이태리 땜타올 이름 다 때가 있다. VIP형 땜타올 이렇게 금색으로 만들었어요. 재밌잖아요.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택스 주문했다. 그래서 어차피 마케팅은 다 구라예요. 지키는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맞네. 그래서 어느 회사가 금요일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퇴근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주 4.5일째 전기업 출시. 그렇게 보냈더니 아무도 감동받지 않아요.
들어야 하잖아요, 번호가. 그렇지. 제가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요. 회사는 여러분에게 금요일 오후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맞았네요. 맞았죠? 네. 똑같은 제도인데 한 제도는 그냥 제사 지내야 되고 한 제도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잖아요. 리더는 똑같은 팩트라고 할지라도 언어에다가 생각의 옷을 입혀가지고 의미의 임팩트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팩트에다가 임팩트가 추가되면 리스펙트,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커피머신 저렇게 고장났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저희 커피머신이 과로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커피머신도 치료기술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쥐어짜서 빨갱이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이렇게 순간만 옷을 쳐내는 걸 알아야겠어도 임팩트가 저렇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공이란 절묘한 언어 표현에 달려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시면 당장 언어 공부를 시작하세요. 네. 언어 표현을 바꾸면 원격이 인격을 결정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전은 신념 사전이고요. 이 책에 자세히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관점 사전, 연상 사전, 감성 사전. 제가 다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사전, 국어 사전이 아니라 은유 사전, 어원 사전, 가치 사전. 자, 신념 사전은 이런 겁니다. 신념 사전이 뭐냐? 통상관념 사전에 보면 국회의원의 정의가 뭡니까? 국회의원의 정의.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이 저 하는 게 뭡니까? 법을 만들어 보세요. 네. 국어사전에 있는 정의를 읽고 눈물을 흘리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국회의원. 하늘 없이, 하는 일 없이 수다 떠는 사람. 국회의원. 바보. 지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 모든 사람. 바보. 이런 식으로 신념사전은 국어사전에는 모든 단어를 나의 신념으로 다시 재정의한, 여기서 중요한 게 재정의, 재정의하는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 정의한 세계에 속박돼서 살다가 재정의하는 순간, 정의된 단어대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얼간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기계에 대해서 교수님이 정의를 내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난초는 기계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신념으로 아주 재밌게 정의를 내려요. 그런데 그따위 정의를 내리려면 딴 데 가보라 그래요, 교수가. 나는 저 애한테. 그래서 다른 학생한테 시켰더니 책에 있는 정의를 한 글자만 들리고 딱딱딱딱 외워가지고 그대로 써야 돼. 이런 훌륭하다고 해. 어떤 정의가 여러분 더 받았습니까?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기 딴 거 좀 보고 와봐. 나 갔다 와 빨리. 아, 플레이스테이션 4다. 아, 한 달 용돈이면 사는데 담배 끊어. 술 마시지 마. 이런 말인데. 다음 달 엄마 칠순에 겨울휴가 가고 나갈 돈 많은데. 자기 용돈 좀 줄인다. 나도 힐링이 좀. 힐링은 무슨 힐링이라 되겠다. 이게 한 37만, 40만 원에 육박하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사달라고 하는 부인이 허락을 할까 안 해줄까요? 안 해주니까 이제 광고의 컨셉이 이겁니다. 허락을 안 해주니까 카드 긁고 산 다음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마케팅의 핵심이잖아요. 마케팅의 멘트 쓴다 카드를 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의 정의를 세계 최초로 내렸어요. 마케팅은 카드를 긁게 만드는 마술이다. 별 복잡한 거 없어요. 일단 마케팅 끝은 카드를 긁어야 돼요. 카드를 안 긁었다 그럼 마케팅 실패한 거예요. 카드를 긁게 만들려면 이성을 마비시켜야 됩니다. 여기를 생각하게 하면 카드를 안 긁어요. 여기를 마비시킨 다음에 여기를 뜨겁게 달궈서 생각하기 전에 이제 긁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는 다른 거고요. 나다움, 자기다움, 뭐 볼보다움, 뭐 이렇게 아우디다움, 이렇게 다움.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움을 기약할 수 있고 이걸 다스리는 게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방식을 컨트롤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컨트롤하면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심심해가지고 언어 유희를 써서 하나 만들어보는 작품인데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퍼나르는 사람 많죠? 퍼나르는 사람. 좋은 글, 뭐 이미지 퍼나르고 제발 좀 그만 퍼나르세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폼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보다는 이제 품어주는 사람. 상품과 반품은 발품을 팔아 사다가는 별로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제 품격이 높은, 품위가 높으려면 상대방의 아픔을 품어주면 이제 꽃이 핍니다. 그러면 이제 러브마크가 찍혀가지고 상품에 대해서 존경심과 사랑이 생겨가지고 선전하지 않아도 그냥 팔립니다. 저기서 펌, 폼, 품, 핀, 판. 마케팅은 한 장으로만 살
15% 하고 브랜드 가치가 상승. 자, 이제 관점 사전은 뭐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볼보 자동차가 이렇게 아주 저 벤츠가 나옵니다. 벤츠의 컨셉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차. BMW는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고 젊고 능력 있는 CEO 차. 볼보는 이제 제가 주로 타는 차인데요. 안전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카테고리에다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의미의 차별화를 섞어야 되는데, 이제 서로 벤치마킹을 하죠. 예를 들면 볼보가 아우디를 벤치마킹해. 그래서 아우디처럼 섹시하게 볼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보 D가 나와요. 볼보도 아니고 아우디도 아닌. 아우디는 또 볼보처럼 안전하게 만들어가네. 그럼 이제 아우볼 이런 게 나오고. 아우디는 저것도 아닌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기를 만드는 사람의 관점이 조향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직업을 바꿨어요. 똑같은 직업인데 나는 공간에 부여하는 공급자의 감정을 입혀서 저마다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향기를 작곡하는 조향사가 이제 향기 작곡가로 바뀌는 거예요. 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렇게 관점을 바꿔서 자기가 이기는 한 업의 본질을 다시 정의를 내리면 어마어마하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제목 디자이너입니다. 책은 100% 제목으로 거의 풀립니다. 통 잡지 말고 플랫폼 잡아. 네트워크 사업가들한테 잘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책 쓰기는 애쓰기다. 애쓰다 보면 애도 나온다. 네, 제목은 제목을 걸어야 된다. 이 제목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제목이 형성. 저는 제목 정하는데 90%의 노력을 투자합니다. 아무리 책이 좋아도 제목이 후지면 안 팔립니다. 가게는 마음이 가게 만드는 곳입니다. 고깃집이란 nice to meet you. 저기 아들 때 고기 앞으로. 힘들 때 우는 건 삼류. 힘들 때 먹는 건 육류. 어차피 인생은 고기소떡이. 족발집이란 족과의 동침. 감자탕집이란 뼈대 있는 집. 빵집이란 브레드 피트. 간판에 워딩을 바꾸면 손님들 끊기기 시작합니다. 홍대감이 육가판이라는 고깃집이 있어요. 이거 너무 잘되다 지금 서구점까지 생겼습니다. 육가판에. 자, 연상사전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딜레지가 만드는 단어인데 어레인지먼트라고 번역합니다. 아담스만이 배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치가 안 바뀌면 연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저 예를 들면 오늘 저 회식을 하고 끝나서 남편이 집에 갔는데 1번 집에 집사람이 있다. 아잠스만 배치가 안 바뀐 거죠. 집에 집사람이 있으니까. 2번 집에 집사람이 없다. 철학자 이 친구 얘기를 아잠스만이 깨진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은 언제 집사람을 더 많이 생각할까요? 1번 집에 집사람이 있을 때. 2번 집에 집사람이 없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성분들 집에 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생각합니다. 집에 늘 가 있으니까 아장스만이 깨진 늘 배치가 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가장 자주 가는 곳 두 군데 없어요. 아침에 식사하시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화장실. 화장실 가서 또 어디 가요? 그다음 회사 안 가요? 회사? 회사. 아침에 회사 가서 저녁 때 어디 가세요? 술집. 집에. 회사 갔다가? 집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회사 갔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네. 내일 회사 가지 말고 네. 이게 아장승황이 깨졌을 때 사람은 그때 다른 연상이 시작됩니다. 연상사전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입니다. 자, 아파트 그러면 윤수일이 떠오르는 사람도 없어요. 윤수일.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다 떠올라요. 젊은 사람은 윤수일이 안 떠오르죠. 네,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거는 특정 단어에 대해서 연상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연상세계가 왜 다르냐. 그 단어에 대해서 체험의 깊이와 넓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를 써도 한 사람은 저 윤수일을 떠올리고 한 사람은 몇 평짜리를 떠올리고 한 사람은 아파트 벽돌 나르는 노동자를 떠올리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감성사전은 뭐냐면요. 감성사전은 시인이 가슴으로 쓰는 사전이에요. 자, 예를 들면 햄버거를 먹으면 침이 나온다. 육안이 나온다. 육안. 햄버거를 먹으면 살이 찐다. 이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경쟁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 햄버거를 보면 소의 아픔이 연상된다. 이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타자의 아픔을 사랑할 때 이때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눈은
햄버거를 먹을수록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그치. 아시죠? 햄버거 커넥션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제가 감성사전을 쓰는데 이게 뭘까요? 영원히 버려지기 전에 세상의 모든 쓸모없음이 잠시 머무르는 쓸쓸한 간이요. 뭘까요? 쓰레기통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숨죽이고 주인을 기다리며 자신을 잊지 말라고 애걸하는 물망치의 책갈피. 여러분 감성이 거의 없으실 때. 나이테는 그 여름의 연서의 묵고 겨울의 난중이기라. 그래서 여러분이 감성을 기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시를 자주 읽으세요. 모든 시인들은 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쓰는 거예요. 안도현 시인이 쓴 스며드는 거리는 바로 이게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엎드렸다. 여러분이 꽃게라고 생각하시고 등에다가 간장을 떠고 통에다 집어넣고 이제 간장에 잡히니까 사춘을 버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미 개가 알들한테 유언을 남긴 거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그래서 몰살해서 탄생한 음식이 간장게장인 거야. 간장게장 입에 넣어야 돼. 자, 이제 은유사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유사전은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나요? 저 앞에 독서가 추상명사죠? 제가 예를 들면 공시체험생이 이걸 읽었거든요, 이거를. 여기 공고생이 저처럼 행정고시를 패스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고시 공부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꿈을 품게 만든 책을 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시 공부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고시 공부하는 책을 간밤에 쌓아놓고 기름을 부어서 다 불질러버렸어요. 그거를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서 갱유 사건이요. 책에 봐서 마지막까지 책에 봐라. 자, 제가 책을 읽기 전에 오이였는데 책을 읽고 나서 피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이가 피클이 될 수 있는데 피클이 원상태 오이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되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독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정상인 이유는 죄송하지만 책을 대충 읽게 되신 거예요. 저처럼 책을 제대로 읽으면 정신 이상자가 상상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변화, 독서. 그거를 은유법으로 독서는 피클이다. 피클은 보통명사, 독서는 추상명사 붙여놓고 공통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상적 개념이 독서, 구체적인 가시적 개념이 피클.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은유의 다리가 생기면 이렇게 공명이 생기고 이미지가 구체화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연습해보고 결혼은 은유법으로 표현해봅시다. 결혼은 뭐가? 결혼은 양파다. 왜 양파일까? 결혼은 양파도 눈물. 까도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까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결혼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양파 까다가 눈물이 나본 경험 있어. 양파 까다 눈물 나본 경험, 결혼해서 눈물 나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확 붙어버립니다. 그렇죠. 인공지능이 치명적으로 나타낸 게 이 은유적 사유입니다. 유추 능력 두 가지를 갑자기 연결시켜서 물어보면 걔가 벌벌 떠는 이유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10개 있는 것은 왜 10개인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틀어막힌 답을 써요. 이 점점 복잡해지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 인간이 진화되면서 손가락이 10개가 된다. 이런 거 읽고 막 감동받는 사람 있어요? 인공지능은 감탄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 그리는 거 없어요. 작곡하는 거. 인공지능은 인간을 절대 감동시킬 수 없어요. 왜? 인공지능의 언어는 100% 다 머리의 언어입니다. 남의 언어. 인공지능이 땀을 흘립니까? 인간이 땀을 흘립니다. 큰 경험. 이걸 언어로 번역했을 때 몸의 언어가 탄생합니다. 한민복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손가락이 엮여있는 것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있나 손꼽아 기다리다가 열 달째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상상력은 절대로 인공지능이 해낼 수 없는 거예요. 네. 2차 강의는 이제 주주총회가 사도록 하겠습니다.